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늘 오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기도 정진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탐진치 삼독을 가르쳐준 대선지식이라며 개개인의 깨어있는 삶과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오전 10시 조계사를 비롯해 30여 종단 전국 15,000여 사찰이 일제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희망을 모으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은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중앙종무기관 교육직과 일반직 종무원 등 최소 인원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동참 대중의 삼배 예경에 이어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사찰 대표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신도 대표 이기웅 중앙신도회장이 지혜와 자비, 생명의 서원을 담아 부처님 전에 헌등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예경과 헌등에 이어 원행스님은 법어로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 전례 없이 봉축 법요시까지 변경하게 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무명을 깨우쳐준 것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만큼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불교 전래 이래로 1700여 년 동안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 달 뒤로 미루어야 할 만큼 시공을 정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원행스님은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과 늘 마주하던 사람, 햇빛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삼독을 가르쳐준 대선지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천지만물은 모두 운명 공동체이며 모두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인드라망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탐진치 삼독을 가르쳐준 대선지식이 되었습니다. 원행스님은 자발적인 소욕지족의 생활방식과 개인의 깨어있는 행동이 코로나19와 더 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계사 대웅전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웅전 밖에 자리한 중앙종무기관 교육직과 일반직 종무원, 조계사 대중스님 등 동참 대중 전원이 약사열애경 독송과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약사열의 기도의식에 이어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은 축원으로, 이기응 중앙신도회장은 발언문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연등 밝혀 축원하옵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 전례 없이 법요시까지 변경하게 한 코로나19.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은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은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한 달 동안 진행하고 5월 30일 윤 4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으로 회향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